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그룹바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바이는 데이터를 그룹핑하기 위해 쓰이는 쿼리인데요.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데이터를 이렇게 그룹핑하는 이유는 그룹별로 집계를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그룹핑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몇 편인지, 예능이 몇 편인지, 애니메이션이 몇 편인지, 영화가 몇 편인지를 카운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그림을 SQL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별로 그룹핑을 해서 카운트를 집계해 보는 SQL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카운트를 이렇게 셀렉트를 해주고요. From 넷플릭스 이 다음에 그룹 바이 카테고리. 그룹핑을 하는 기준이 되는 컬럼을 그룹 바이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테이블에 예능이 5개, 애니메이션이 5개, 드라마가 5개, 영화 5개, 다큐가 5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트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카운트 말고 조회수를 한번 다 합산을 해서 카테고리별로 뽑아보는 SQL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별로 구할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는 sum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 sum을 써주고 이 안에 조회수를 합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iew cnt 컬럼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카테고리별로 조회수의 합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테고리별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값이 무엇인지 맥스값을 구하는 SQL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Select 맥스값은 말 그대로 맥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카테고리별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값이 무엇인지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응용을 해볼까요? 맥스 값이 가장 큰 카테고리부터 정렬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똑같이 써준 다음에 이 뒤에 저번 시간에 배운 order by를 써주고 X 값을 써준 다음에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DESC를 써줘야겠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맥스 값이 가장 큰 카테고리부터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최소 값인 민 값을 구하는 SQL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조회수가 가장 작은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맥스 값과 민 값을 같이 출력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쉼표를 하고 옆에 써주시면 돼요. 실행을 해보면 맥스 값과 민 값이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회수의 평균 값을 구하는 SQL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평균 값은 avg라는 함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카테고리별로 조회수의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그룹 바이 쿼리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실무에서도 데이터 통계를 내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쿼리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